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제 이름은 이재남이라고 하고요. 오늘 CFA가 뭐냐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빚까지도 많이 왔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CFA 공부를 CFA가 뭐고 또 CFA 공부를 할 만한 거냐 또 CFA 자격증이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국제기관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 그 저기 CFA 스터디 가이드 전부 받으셨죠? 이 교재는 꼭 커버 투 커버 읽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쭉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큰 그림을 보고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냥 대충 시작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건 커버 투 커버 뭐 이게 쉬운 내용들이니까 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큰 뭐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다 설명해 줬던 우리 안희태 교육팀장한테 문의해 주시거나 참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제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까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열정, 어떤 미래를 향한 어떤 희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나름대로도 더 열심히 강의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공개 설명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촬영이 돼서 또 EPES 코리아에 올라가고 하니까 질의 응답까지는 전부 촬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서 CFA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리고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 별도로 갖도록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CFA란 뭐냐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CFA는 이제 뭔지 다 알고 오셨죠? 또 주변의 권유라든지 직장 상사의 강권, 또 그렇지 않으면 혼자 이렇게 정보를 접수하셨을 건데 CFA 이거는 Chartered Financial Analyst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국제 재무 분석사 혹은 공인 재무 분석사 이렇게 번역하죠. 공인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 우리가 CPA 하게 되면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렇게 하는 거죠. 공인회계사. 이거는 국가에서 공인하고 라이선스의 개념이죠. 라이선스의 개념에 비해서 차터드라는 것은 민간공인이라는 뜻이에요. 민간공인이라는 뜻이고 이게 특정한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는 아니에요. 라이선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이나 선진국 이런 데는 자격제도가 민간기관 위주로 발전해왔죠. 그래서 차터 CFA는 미국의 증권금융 분야 일반기업의 재무기획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딱 자리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차터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다. 그래서 여러분 스터디 가이드에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거 태동 과정을 조금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의 멘토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CFA 공부 시작하면 그라마들이라든지 이걸 배워요. 그라함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본 시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균형 잡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1947년도에 FA라고 그래요. Financial Analyst Association. 이걸 1947년도에 설립했어요. 설립해가지고 1963년도부터 CFA 시험이 실시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 CFA 자격증을 주관하던 단체가 AIMR이었었죠. 그런데 2008년도에 CFI, CFA 협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실제로 CFA 협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 1회 시험이 1963년도부터 해서
제가 연평균 수험생 숫자를 보니까 한 18% 정도 쭉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CFA 숫자가 한 11만 명 정도 돼요. 11만 명 정도. 11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거 보여도 많은 것처럼 보여도 CFA 활동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CFA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일단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CFA가 몇 명이나 있느냐? 내가 CFA 자격증을 따면 얼마만큼 희소성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레벨 3 합격생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에는 CFA가 한 1,700명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국내 CFA는 한 1,7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증권 금융기관 M&A 일반 기업의 재무 기획 담당자들 빼고요. 뭐 그 금감이라든지 요런 규제당국들이죠. 규제당국들 제외하고 일반 금융기관에만 몇 명 정도 종사할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라든지 FP, FC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요. 정규직으로 한 30만 명 정도가 활동해요. 우리나라에 증권금융 보험 분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하게 되면 선진국에 비해서 지극히 작죠. 지극히 작은 숫자고 절대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CFA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CFA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CFA 공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범주를 벗어나면 또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판단해서는 우리나라 30만 명 정도 증권금융 쪽에 자본시장이 발전이 돼 있다면 최소한 한 해 1,000명 정도는 배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한 200명 정도 한 해 200명 정도 배출돼요. 200명 정도 배출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CFA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희소성 또한 있는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다. 그 CFA 자격증이 쉽게 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아주 어려운 자격증도 아니고요. 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외국 자격증, 뭐 AICPA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외국 자격증은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격 제도가 아니에요. 붙여주려고 하는 자격증인데 그 정도 퀄리티가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따지는 시험이죠. 따지는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간단하게 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CFA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교재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4페이지에서는 CFA가 어떤 거다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25페이지 CFA 공부를 하는 사람들, CFA 캔디데이 연령 분포를 한번 볼까요? 연령 분포를 보시게 되면 21에서 25세까지가 36%, 26에서 30세까지가 39%, 31에서 35세까지가 한 15% 정도. 그래서 CFA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은 대부분 30대 중반 이전에 CFA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탑픽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학력 한번 보실까요?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 CFA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메일이 전 세계적으로 도표 1-1C에 보게 되면 24% 정도가 피메일,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76% 약 4분의 3이 남성분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보세요. 매처럴 디그리 오어 하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매처럴라고 하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92%란 말이에요. 나머지 8%는 뭘 얘기해요?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FA 시험은 성별, 나이, 학력, 어떤 제한도 없어요. 어떤 제한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제안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밖에 최저 학력이 없다.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 고등학교 안 가고도 혈업부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대학 가는 것이 리퀘어먼트가 되어서 뭐 다 대학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 고등학교만 나오고 나서 바로 현업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년간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실무 경력,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의 재무 기획 업무, 의사 결정하는 업무라든지 증권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다라고 판단하면 실무 경력이 있으면 학력에 상관없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8%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8% 정도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CFA 활동 분야 한번 보세요. CF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재무기획부서예요. 재무기획파트에서. 일반 기업에서 나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 혹은 인사관리에 관심이 있다. 생산관리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CFA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뭐 생산관리 쪽에 있는 신분은 국제 구매관리사라든지 자재를 얼마만큼 잘 객관성 있게 저렴하게 사드릴 수 있느냐 그런 자격증을 공부하셔야 되고 마케팅 쪽도 다른 유통 관련 자격증을 따셔야지 재무기획이나 회계 파트에 근무하실 분들이 공부해 볼 만한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여기 증권금융으로 그 다음에 나눴지만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제 당국들이 있죠. 금감이라든지 한국은행 뭐 이런 데 가서 근무하실 분들이 꼭 따셔야 될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다. 증권금융 파트에서 하게 되면 꽃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뭐 브로커리지, 여신 심사야, 캐피탈리스트, M&A 전문가, 벤처 전문가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의 재무 기획 회계 파트하고 그다음에 증권 금융 파트 그다음에 규제 당국에 내가 커리어를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CFA를 공부하시면 상당히 유익한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CFA 협회에서 이 자료들은 전부 다 CFA 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저희들이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것 뿐이지. 그래서 3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CFA 자격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보게 되면 약 4분의 1이 뮤추얼 펀드 자산 운용을 하고 있죠. 자산 운용을 하고 있고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 16페이지 브로커 딜러 업무 하시는 분들이 14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1페이지까지를 제외하고 나서 컨설팅 팀의 3% 에듀케이션 인스티튜션 대학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위원들 있죠? 연구위원들 그래서 약 70% 정도가요 CFA 자격증을 따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조금 틀리지만 75% 정도가 금융업종이고 나머지 25% 정도가 일반 기업 컨설팅 그다음에 규제 당국에서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규제 당국에서 혹은 정책 당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CFA 자격증은 특히 향후에 증권금융업종으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꼭 리콰이어먼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직장 상사가 강제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서 좀 알아보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그 타이틀 그 사람들의 직위하고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CFA 자격증을 따면 취득 혜택이 어떤 거냐 이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 4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있어요. 일부 신평사들
신용평가사들은 자격증 수상이 명시적으로 나와요.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봉제로 전환이 됐죠. 연봉제로 전환이 돼서 뭐 자격증 수당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회사에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CFA 자격증이 있으면 연봉이라든지 승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CFA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레벨 1, 2, 3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레벨 1만 패스하시더라도 국내 어떤 증권금융 자격증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근본 라직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근본 라직을 배우실 수 있고 그래서 그 CFA 자격증 취득 혜택이 37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4분의 3 이상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업에 계시다 보면 명함 많이 받아보시죠. 외국인들하고 일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하고 일하다 보면은 물론 학교가 굉장히 좋다거나 뭐 애교심이 뛰어난 사람들은 MBA를 먼저 적는 수도 있어요. MBA를 먼저 적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 CFA하고 MBA를 적어요. 그러니까 CFA 자격증의 권위가 어지간한 대학의 MBA보다도 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외국 나가서 뭐 실무 미팅을 하신다든지 일반 사람들 만나셔서 내가 CFA다 하게 되면 일단 분위기가 틀려져요. 일단 분위기가 그 제일 먼저 물어보면 말이 돈 많이 버냐 이 소리부터 물어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받고 있는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가보실래요? 그래서 제목 보면 CFA 프로그램 파트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가 CFA 프로그램을 금융 교육과정에 어답트 채택하겠다 해가지고 승인받은 학교들이에요. 물론 카이스트도 있어요. 카이스트 서울 연고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정도 4개 학교 그래서 하버드, 코넬 많은 대학들이 CFA 교육과정을 자기 나라의 자기 학교의 그 파이낸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원용해서 CFA 프로그램을 스폰서한단 말이에요. 그 스폰서라는 건 뭐 돈을 대준다는 게 아니고 CFA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자교 학생들이 CFA에서 협회에서 바라는 인재로 커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권위가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특히 유학 가시는 분들은 향후에 직장을 다니다가 유학을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CFA 공부해 두셔야 돼. 그래서 가게 되면 CFA 자격증이 있다 하게 되면 일부 학교들은 일부 과목들을 웨이브로 해줘요. 과목 들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파이낸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보통 긴 학교들은 4년, 파이낸스는 특히 길어요. 다른 경영학과 박사과정보다도 뭐 3년 반 정도 코스웍이 끝나게 되면 종합시험을 봐요. 그게 컴프리헨시브 이그잼이라고 하죠. 컴프리헨시브 이그잼인데 그걸 면제해 주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논문만 쓰면 되고 그래서 제도권에 유수한 대학들도 그리고 국내 유수한 대학들이 CFA 교육과정을 그대로 채택해서 원용하고 있다. 그만큼 권위를 받는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신다든지 유학을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CFA 공부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력 개발은 물론이고 향후 먼 계획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4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연봉 수준입니다. 연봉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41페이지 첫 번째 도표에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본같이 보수적인 나라들도 이거 평균적으로 통계학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라면 일본같이 보수적인 나라들도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약 9%, 10% 가까이 차이 나고요. 특히 CFA의 원조국인 US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셀러리 차이가 약 35% 정도 나죠. 맞습니까? 물론 이런 나라들이 CFA, 명시적으로 CFA 자격수당이다 해서 자격수당 안 주는 거예요.
단지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봉 협상이라든지 향후 승진 또는 전직에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CFA 자격증을 딱 따게 되면 정말 내가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현명치 못한 거죠. 어떤 잡을 구한다는 거는 종합예술에 가깝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 플러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CFA 자격증을 따면 무조건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도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어디로 팔려가도 팔려가요. 어디로 팔려가도 여러분들 100% 흡족하지 아니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잡을 구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CFA 자격증이다. 그리고 CFA 협회가 연평균 18% 정도 성장해왔다는 건요, 63년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성장 속도예요. 엄청난 성장 속도고 특히 최근에 와서 성장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거든요. 인도, 차이나 특히 중국이 부상되면서 우리나라가 8,000명 전후의 수험생이에요. 레벨1은 6월달, 12월달 두 번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2, 레벨3, 6월에 한 번씩 시험이 있는데 전체 합해서 8,000명 전후가 시험을 보는데 중국이 작년부터 우리나라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CFA가 또 많이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이런 데 가면은 금융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CFA 자격증이 없으면 명함내임이 이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절대 거스를 수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렇게 활짝 열려있을 누가 알았어. 98년도 IMF 외환 위기 때까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꽉 닫혀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빚장이 완벽하게 풀려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가장 완벽하게 빚장이 풀려있는 선진국 간에 각종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레귤레이션도 우리나라만큼은 많이 풀려있어요. 그게 바로 한 20년 채 안 되는 사이의 변화거든요. 그렇게 변화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 했던 거지. 한국이 15년 만에. 바로 또 인더스트리의 변화 또한 그렇게 되리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CFA는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의 30만 명 정도가, 물론 학자마다 의견이 틀리고요. 전문가마다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30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 연평균 변호사라든지 CFA 시장보다는 더 많은 CFA가 필요하지 않느냐. CFA도 뭐 저기 변호사들도 1,000명 이상 배출되고요. CFA도 1,000명 이상 배출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CFA 3차를 배출한 게 200명이 넘은 게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처음 했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 1,500명 정도의 CFA가 활동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0명 정도, 이제 올해 하게 되면 2,000명 채 남짓 안 되죠. 이 정도 사람들이 CFA 차터홀더로 활동하고 있고 CFA 자격증은 외국의 제도권의 교육기관뿐만 아니고 외국의 현업에서 절대적으로 권위를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FA 시험제도부터 조금 설명드릴게요. CFA 시험제도하고 레벨별 난이도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선 응시 자격이라든지 응시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은 이 도표 속에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CFA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enrollment fee다 해가지고 등록 비용을 내야 돼요. 이 사람은 CFA 시험을 보겠다 해서 그 등록 비용이 600불 정도 돼요. 6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7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내면 평생 유효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enrollment fee를 한번 내면 7년 내는 시험을 프로그램을 끝냈어야 돼. 근데 더 이상 그런 제약 요소가 없어요. 한 번만 600불을 내게 되면
평생 동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시험 보실까? 아니지.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실 때마다 registration fee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한 450불, 500불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레벨 1을 보시겠다 하게 되면 레벨 1 시험을 보시려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학 4학년이면 돼요. 대학 4학년이면 레벨 1을 응시하실 수 있고, 내가 3학년인데 군대를 갔다 왔다 하게 되면 군대 경력 또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군대 경력이 가서 취사반에서 뭐 맨날 밥만 줬다 하면 경력 인정 안 되는 거지. 행정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이어야 돼요. 박격포를 쏜다든지, 뭐 비행기만 계속 저기 닦았다, 제설 작업만 했다가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3학년 중에서, 내가 군대를 전역했기 때문에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팀장한테 상세하게 그 도움을 받으면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학교 4학년은 돼야 돼요. 대학교 4학년은 돼야 1차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 뭐 지금 현재 직업에 상관없이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레벨 1을 보시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엔롤먼트 피 600불, 그 다음에 나머지 450불 정도 해서 약 1100불에 가까운 돈, 1300불이죠. 130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국내 자격증 뭐 투상 뭐 재무위원 관리사 증권 투자 상담사 이거 보듯이 가볍게 의사 결정하시면 돈도 깨지고 심리적인 타격도 커요. CFA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직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건지, 또 학교 공부 학습 학업계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건지를 먼저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먼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3차까지 있잖아. 3차까지 있다. 그래서 등록 엔롤먼트 피 한 번만 딱 내시면 평생 그게 유효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실 때마다 응시료는 내야 돼요. 응시료는 400불 전후. 일찍 내면은 350불, 늦게 내면 뭐 500불도 되고요. 또 3월달에 또 응시료 내면은 그때는 1000불 뛴단 말이에요. 빨리 걔들이 등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CFA 시험 제도는 일단 레벨 1, 2, 3로 되어 있어요. 레벨 1, 2, 3.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알 건데요. 제가 큰 그림만 설명드릴게요. 이 교재를 보시더라도 아차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험 과목부터 설명드릴게요. 레벨 1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펀더멘탈한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배워요. 가장 근본 라직, 근본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경제학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통계학을 배워요. 통계학. 사실은 주가라는 것도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 적정 가격이 될 수 있지만, 경기 다운턴 시에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 적정 가격이 되잖아요. 자산 가격이라는 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전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시장에서 일을 하려면 전부 여러분들이 다루는 자료들이 통계 자료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통계학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식,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 FRA라고 그러죠.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 요거를 기초로 배우시고 나서 여기서 주식, 채권, 파생,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최근에 와서 각광받는 게 대안투자물이죠. 대안투자물,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PMT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CFA 레벨 1, 2, 3를 통해서 공통과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에틱이란 말이에요. 에틱. 여러분 이해됐어요? 에틱. 윤리. 윤리는 10%, 경우에 따라서 15%도 나올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10%로 일정해요. 항상 10%로. 레벨 1, 2, 3에서. 그래서 CFA 협회에서는 저는 아주 온당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로서 자산을 운용하면서 가장 윤리성이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이 CFA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재무, 기획, 회계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레벨 1, 2, 3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진다. 그러면 레벨 2에서는 뭐가 되느냐? 레벨 2에서도 똑같아요. 레벨 2에서도 근본 과목은 레벨 2에서도 과목은 같아요. 경제학인데 이제 국제경제학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지고요. 기본적인 미시거시보다는 국제경제학이 조금 강조가 되어지고 레벨 1 통계학에서는 심플 리그레션, 상관관계 분석까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끝나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무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타임 시리즈, 시계열 자료를 위해서 멀티플 리그레션, 다중 회귀 분석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에서도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걸 배웠다면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한 고급 카드까지 배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 채권 파생,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의 가치 평가가 이것들도 상도해요. 조금 더 난이도가 깊어지는 거지. 그런데 가치 평가가 레벨 2에서는 어셋 밸류에이션, 적정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모형에 의해서 자유현금 할인 모형, 배당금 할인 모형, 상대 가치 평가법이라든지 주식가치평가하는 법도 CFA 교육과정에서만 다루는 게 한 8가지 모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더 모형이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도 널리 쓰이는 그런 모형들을 배우고 채권은 제가 강의합니다. 채권은 제가 강의하는데 레벨 1에서는 채권시장의 기본 얼개, 채권에 관련된 금융상품, 이자율하고 채권가의 관계 이 정도를 설명했다면 채권의 가치평가가 들어가요. 레벨 2에서는. MBS라든지 ABS의 가치평가, 현금 흐름을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모기지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되고, 파생상품 또한 레벨 1에서는 선물, 옵션, 수합시장의 기본 거래 미커니즘, 그리고 또 그런 것들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그 파생상품의 기본 속성은 어떤 거냐만 배워요. 그렇지만은 레벨 2에서는 선물 같으면 cost of carry 모형에 의해서 선물의 적정 가격은 어때야 되느냐, 옵션 같으면은 바이노멸 추리 모형하고 그 다음에 블락시어스 옵션 프라이싱 모형 혹은 그 변형된 모형을 가지고 옵션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수합 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레벨 1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수합의 적정 가격, 거래를 시작할 때는 수합의 적정 가격은 서로 0이에요. 서로 손해가 안 나니까 거래가 이루어진 거지. 그런데 한쪽으로 이제 자본시장의 변화가 되면서 수합계약 뭔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한쪽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가치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채권 계약을 통해서 가치평가를 할 수도 있고 FRA, 선도금리라는 관습에서 입각해서 수합의 가치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 2의 현 타픽은 레벨 1하고 대동사회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이가 있고요. 가치평가, Asset Valuation이 시험에 포커스가 되어진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재무관리가 빠졌네요. 재무관리. 이것도 기업의 재무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본 과목이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레벨 3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마지막으로 이 레벨 통과해야 될 레벨 3에서는 이때 레벨 1, 2에서 배운 컨셉을 전제로 해서 레벨 1, 2, 3에서 배운 컨셉을 해서 이제 주식도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채권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파생상품도 정확하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프린시플 인베스먼트, 여러분의 회사에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된단 말이에요. 자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산운용이 시험의 포커스예요. 자산운용. 그 다음에 자산운용을 하다 보면은 각종 위험이 생길 수 있죠. 위험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위험관리. 그래서 이 위험 관리는 foreign exchange risk도 있을 수 있고 이자율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자산 운용. 근데 이 자산 운용은 크게 나눠서 개인의 자산 운용과 각종 기관 투자자들 있죠. 펜션 플랜이라든지 은행, 인슈런스, 대학 기금과 같은 인다우먼트 펀드. 이 기관의 자산 운용이 시험의 포커스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레벨 1, 2, 3가 이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FA 공부를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레벨 1 내가 패스하겠다가 목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레벨 2, 3까지 가는 게 목표지. 레벨 2, 3까지. 그래서 레벨 1에서는 근본 원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경상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비경상계이신 분들은 근본 원리를 캐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저한테는 지극히 당연해요. 저는 학부 때부터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법대 가가지고 몇 과목 들었거든요. 저는 법의 근본 원리를 캐치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또 같은 경상계열에서도 경제학과들은 또 경영학과의 컨셉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비경상계열 하신 분들은 레벨 안에서부터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꼬박꼬박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시잖아. 다른 분들은 학부 때 경상계열 서학계 3년이면 뭘 쓴다고요? 근데 뭐 2년 이상 전공으로 해서 경영에 관련된 재무, 회계 이런 거 전부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상계열이 유리하다고요. 근데 비경상계열, 뭐 인문계열 나오셨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레벨 2는 가치평가가 시험의 탑픽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레벨 3에서는 자산운용, 이렇게 따른 각종 실무적인 문제들. 무형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환경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낮출 거냐,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도의 재무론, 투자론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실무에서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고도의 재무론, 투자론을 요구하지 않지만, 시험 목적으로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레벨 1을 시작하시면서, 이것도 전문가 학자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저는 98년도부터 CFA 교육을 해왔고요. 제 나름대로는 국내에서 CFA 교육에 관한 한, 둘째다 하면 제가 좀 서러워할 것 같은데, 둘째다 하면 좀 서러워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학습량을 이렇게 보면은요, 학습량을 이렇게 보고, 레벨별 난이도를 본다면, 레벨별 난이도를 본다면, 레벨 1을 100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쓰는 학습량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주도학습을 얘기해요. 수업시간에 나오시는 거 빼고 여러분 주도학습.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는 주도학습량이 학격을 확신하실 수 있으려면 내가 CFA 자격증 꼭 한번 따보고 싶고 내가 등록비 그 다음에 응시료 잔뜩 냈는데 꼭 본전 찾아야 되겠다. 꼭 합격해야 되겠다 하게 돼. 300시간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 수업시간 빼고요. 그래서 레벨 1을 한 100%의 난이도라고 본다면, 100%의 난이도로 본다면, 레벨 2는 쑥 깊어져요. 왜냐면 이때는 근본 원리를 배우다가 가치평가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리고 가장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단계가 레벨 2예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 레벨 2가 가장 CFA의 꽃이고, 가장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런데 수준은 훨씬 높아요. 저는 최소한 150%는 된다, 이렇게 봐요. 150%는 좀 되고. 그 다음에 공부량은, 합격을 확신하시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150시간 정도는 더 해주셔야 돼. 레벨2 같은 경우는, 한 450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돼요. 450시간 정도. 그 다음에 레벨3는, 아까 봐서 자산운용을 하려면, 투자 목적을 설정하고 투자에 따른 각종 제약 요소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개인 기관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하나의 다큐먼트로 만들어요. 이게 IPS라고 해.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이걸 작성하는 게 오전 에세이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IPS 작성하는데 엄청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대신 실무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 환 문제, 거래 수수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오리엔트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 3 수준을 합격하려 그러면 저는 수준은 낮지만 레벨 1의 두 배 정도는 공부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한 130% 정도? 130% 정도.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수강생들하고 수험생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란 말이죠. 의견이라고요. 그래서 레벨 3에서는 소위 말하면 잡다구리하고 지저분한 탑픽들이 좀 많아요. 딱 현대 재물론 투자론으로 딱 이거다 해가지고 정리되지 아니하는 것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담고 들어가야 될 거. 근데
레벨3에서 배운 거는 시험장을 벗어나면 그대로 대부분 다 잃어버리지? 그렇단 말이에요. 레벨2에서 배운 거는 절대 안 잃어버려요. 근본 라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근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요. 근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가치평가의 원리를 딱한 번만 캐치,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캐치하실 수 있다면, 이 450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줄어들 수도 있다. 왜냐면, 채권 가치평가다 하게 되면, 막 두꺼운 챕터로 해가지고 잔뜩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근본 가치평가 원리를 알면, 그 두꺼운 챕터를 처음부터 라인 바이 라인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블락시어스 옵션 프라이싱 모형의 한 챕터의 대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한다고요. 근데 블락시어스 옵션 프라이싱 모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해도 갈 때는 대부분의 부분을 스킵할 수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선물을 하게 되면 선물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에서 선물 가치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이해하게 되면은 다시 그 다음부터 읽어볼 필요 없이 중요 컨셉만 정확히 캐치하고서 가정이라든지 중요 컨셉만 캐치하고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CFA 시험 제도는 레벨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과목들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FA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큰 그림을 보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펀더멘털 혹은 베이직 툴에 관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자산의 가치평가, 적정가격. 그래서 여기서 배운 컨셉, 레벨 1, 2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실제로 짜서 어셋 앨로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자산 운용과 우형 관리가 시험의 포커스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시험의 유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의 유형. 여러분 교재에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형은 오전 3시간. 3시간, 오후 3시간이에요. 오후 3시간. 그래서 120문항. 3지선다형이에요. 3지선다형. 3지선다. 4지선다형이 아니고요. 3지선다형이고, 오후 3시간, 120문항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3시간이면 몇 분이죠? 368에서 180분이지? 180분 동안 몇 문제 풀어야 돼? 120문항 풀어야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문항당, 1분, 30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분 30초에 풀어야 되니까 심각하게 컴플리케이트한 이런 복잡한 문제들 시험 문제 절대 다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절대 안 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근본 라직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재물을 투자를 관통하는 라직만 알고 있으면 바로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 1을 철저하게 공부하신 분들, 합격을 확신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니멈이에요. 30분 시간이 남아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간이 모자라서 다못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날 컨디션이 아주 안 좋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거고요. 공부 제대로 안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이야. 재물을 투자를 근본을 아직 정확히 캐치 못하고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공부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다. 그 다음에 레벨 2는, 100% 아이템 셋이에요. 100%. 그래서, 10개의 아이템, 10개. 근데 10개의 아이템, 이 아이템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 오후에도 10개의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근데 아이템당 6문항씩 나와요. 6문항. 그 다음에 여기도 6문항. 아이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특정 기업을 둘러싸고 각종 재무제표와 시장 환경에 관한 데이터들이 줘요. 2페이지. 아니면 3페이지. 또 많을 때는 4페이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서 요한 아이템에 대해서 A, B, C 해가지고 한 아이템에 6문항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전에 10개, 오후에 10개. 그러니까 10개 곱하기 6 하니까 60문항이죠? 그러니까 3시간 180분에 60문항 풀어야 되니까 한 문항당 3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레벨 2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빨리 캐치하고서 시험을 풀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레벨 1에서 필요치 않던 리딩 스킬이 갑자기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리딩 스킬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단계다. 그래서 코스피 EPS 코리아 프로그램은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설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레벨 3는
오전에는 에세이예요. 오전에는 에세이. Essay and problem solving. 문제풀이 solving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후에는 아이템 세세요. 오후에는 10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돼서 3지선 다요. 이해되죠? 시나리오. 그래서 6문항. 그러니까 오전에는 대부분 이 에세이에서 IPS 짜는 거예요. 너 같으면 이 개인의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 기관의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주겠느냐? 그래서 계산하는 거. 근데 이 에세이는 라이팅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과정을 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리딩 스킬이에요. 저는 라이팅 스킬보다는 한국 수험생들에게는 리딩 스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기가 아는 건 쓸 수 있거든요. 볼포인트 스타일로 딱 요약 스타일로. 그래서 서브노트를 영어로 만들어 나가면서 레벨 1, 2에서 훈련을 하고 이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 있죠. 무조건 현장에서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을 만큼 라이팅 스킬은 자동적으로 길러진다. 근데 레벨 2부터 레벨 3까지 얼마나 빨리 현 문제를 빨리 풀고 문제를 시나리오를 읽고서 에세이 문제도 시나리오가 굉장히 크게 주어지거든요.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CFA 합격률일 거예요. CFA 합격률이다. CFA 합격률. 그래서 CFA 합격률은 여러분 별도 자료로 주어져 있죠. 아직 CFA 협회 그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별도로 제가 그 저기 뽑아드렸는데요. 레벨 1 월드와이드 올해 한번 보세요. 한 38% 했었죠. 그래서 한국 수험생들의 합격률은 이거보다는 10% 이상 낮으리라 저희들이 추정해요. 왜냐하면 한국 합격률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 2006년도부터 나라별 합격률을 발표하지 않아요. 2006년도 전까지는 나라별 합격률을 발표했어요. 근데 예년 거를 저희들이 추정해 볼 때 그래서 약 전 세계적으로는 10명이 보면은 4명 정도 합격이 되고 우리나라는 한 3명 정도 3명이 채 합격을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 합격률도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 와서는 저희 연구소 합격률이 월드와이드 세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스터디 그룹을 활동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한 70% 정도 돼요. 거기 아주 긴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CFA 혐은 그런데 레벨 1에서 한 40% 뭐 40% 합격률이 40%라면 낮은 합격률이 낮은 혐은 아니죠. 근데 레벨 2, 3까지 있으니까 문제지. 레벨 2에서도 40%, 레벨 3에서도 40%, 레벨 3는 보통 50% 정도 돼요. 근데 0.4 곱하기 0.4 곱하기 0.5 0.0 0.4 곱하기 0.4 곱하기 0.5 해보세요. 그게 원샷으로 시험을 봤다 그러면 절대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CFA 시험은 꾸준히 내가 CFA 자격증이 필요하고 내 CFA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내 꿈을 실현하겠다. 내공, 실력을 기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지. 합격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CFA 시험 제도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요.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죠. 똑같은 토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5년 정도 CFA를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할 때까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4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앙케이트 조사하면 4 years more.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CFA 협회에서 공표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시험을 보실 수 합격하실 수 있는 분은 레벨 1은 6월달 6월 CFA 시험은 레벨 1, 2, 3는 6월 첫째 주 토요일날 실시가 돼요. 첫째 주 토요일날. 근데 레벨 1은 12월달에 시험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2 12월에 시작을 해서 12월달 레벨 1 12월달 시험 보고 레벨 2를 그 다음에 6월달에 패스하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레벨 3를 패스하면 가장 빨리 따시는 분은 2년 반 만에 합격할 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딱 딱딱하게 되면 뭐 리서처나 그 선생 프로페서로 나가는 게 아마 적성에 더 맞을 거예요. 공부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지, 그죠? 공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실제 내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은 공부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한 번씩은 실속한단 말이에요. 한 번씩은 실속해서 실제로 CFA협회에서 공표한 것도 전 세계 캔디데이트의 평균적인 공부 기간은 4년보다는 길다. 4년보다 얼마큼 긴지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한두 번씩은 실속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 보통 한 4.5년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학교 가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영어 수준은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여러분 시험을 보겠다고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각 레벨별로 여섯 권의 책이 와요. 이게 커리큘럼 북이라고 그래요. 여섯 권의 책이 온다. 그래서 이건 라인 바이 라인, 커버 투 커버 전부 하시려면 공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 학기 떼기는 이게 엄청난 분량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게 한 과목이라고 치면 여섯 과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만 전업으로 하시는 학생들도 원서로 여섯 권을 떼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되는 양이에요. 그런데 저희 레벨 안에서는 커리큘럼 북을 가지 않고요. 커리큘럼 북을 요약 정리한 휴에이저 노트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휴에이저 노트를 이거 휴에이저 노트는 이 양에 비해서 두께는 비슷하더라도 거기에는 활자도 크고 문제도 껴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읽어야 될 양으로는 요거에 약 3분의 1 가까이 뭐 4분의 1보다는 조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쭉 읽다 보면은 시험에 충분한 정도의 리딩 스킬이 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레벨 안에서는 베이직 기본 라직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나기 때문에 영어가 짧아서 뭐 공부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레벨 안에서 공부하시고 또 레벨 2에서 공부하시고 레벨 3에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시험에 합격할 만한 충분한 영어 실력은 길러진다. 그래서 영어가 조금 낮아서 내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아웃풋이 좋으려면. 그 다음에 교재가 좋아야 돼요. 교재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커리큘럼 북하고 CEB라는 것은 이 커리큘럼 북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겠다고 딱 등록하게 되면 기본서로 해가지고 이 여섯 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여섯 권을 라인 바이 라인, 커버 투 커버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요약 정리한 것이 휴에이저 노트예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90% 이상 수험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캐플란이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하고는 2008년도부터 제휴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휴에이저 노트에 모두 관련된 독점 판매권 또 뭐 긴밀하게 일하면서 FRN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서제션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에이저 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활용. 그래서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활용 전략이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커버 투 커버 다 읽어야 된다. 근데 공부 우직하게 하는 게 좋지. 이거 다 읽어서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다른 공부하면서 회사 업무 해가면서 이거를 커버 투 커버 라인 바이 라인 절대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절대로 이 커리큘럼 북을 가지고 전부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정말 현명한 어드바이저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에 반해서 휴에이저 노트는 이 커리큘럼 북에 보게 되면 LOS라고 있어요. LOS는 Learning Outcome Statement예요. 학습 목표라고 하죠. 이 학습 목표에서만 시험에 반드시 나요. 이 LOS는 CFA 협회에서 이 토픽에 대해서 시험에 낸다라고 하는 공표된 약속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공표된 약속이다. 그래서 LOS 순으로 요약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요약 정리가 돼서
휴해제도만 노트만 충분히 보시더라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별히 레벨 2, 레벨 3를 향해서,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리딩 스킬이 좀 약한 것 같다. 리딩 스킬을 목표로 하신다면, 리딩 스킬을 올리겠다, 키우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휴해제 노트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이 여섯 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없다니까. 이걸 전부 다 이걸 그 들고 다니시면서 하고, 뭐 이거 커버 투 커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걸 이래도 가신다 그래서 전부 다 거기 있는 컨셉들이 쑥쑥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레벨 1에서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식을 좀 한번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하게 되면 휴해제 노트 보고 주식이라는 과목만 커리큘럼 부분으로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또 아니다, 나 주식이 아니고 나 채권이 더 관심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리딩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과목,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과목, 혹은 나는 그게 아니야, 대안투자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휴해제 노트로 그대로 하시고요. 수업은 휴해제 노트로 정리가 되니까 그것대로 하시고 나서 여러분의 관심 과목 중에서 한 권 정도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리딩 스킬을 내가 키우겠다, 레벨 1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휴해제 노트는 캐플란사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커리큘럼북의 LOS, Learning Outcome Statement, 이게 CFA 협회에서 CBOK라고 그래요. 그래서 Candidate, Body of Knowledge, 그래서 수험생이면 알아야 될 지식의 체계, 각 과목별로 이것들을 테스트하겠다라고 한 것이 LOS예요. 이 러닝 아웃컴 스테이트먼트 순서에 따라서 딱 요약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충분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300시간 정도 합격을 확신하시려면 시험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리딩 스킬이 좋아가지고 빨리 속독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무조건 휴해제 노트 4회도 가시면 합격해요. 무조건 4회도. 저는 3은 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휴해제 노트 4회도 하는 것이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더 적게 걸려요. 뭐든지 러닝 이펙트라고 해서 학습 효과. 처음에 1회독 전부 할 때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상당 부분 스킵도 할 수 있고 정확히 이해하면서 시간이 70%밖에 안 돼요. 3회독 할 때는 1회독 할 때 절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4회독 정도를 하시면 무조건 합격을 확신해도 좋아요. 합격을 확신해도 좋다. 그래서 4회독 정도를 하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니멈 얼마 시간이 남는다고? 오전 오후에? 30분 이상은 시간이 남아야 돼. 30분 이상은 시간이 남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교재 정책은 레벨 1에서는 레벨 1에서는 휴해제 노트만 가지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휴해제 노트에다가 세 권의 커리큘럼 북을 다뤄요. 레벨 2에서는. 그 다음에 레벨 3에서도 여러분 독해력 또 라이팅 스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휴해제 노트에다가 세 권의 커리큘럼 북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순수하게 휴해제 노트만 가지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휴해제 노트도 충분하고도 남아요. 무화된이나 시험 합격 목표로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시험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교육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인데 저희 조직 좀 자랑할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가 교육사업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교육사업이라는 생각 안 했고 제 첫 직장에 코츠라 해서 무역업무 하다가 투자진흥 그러니까 조인트 인베스먼트죠. 투자업무 하다가 삼성으로 옮겨서 수출업무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이낸스가 전공이 돼버렸지.
그래서 제가 파이낸스를 하면서 선물 옵션을 배우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도 저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제가 90년대 유학 갔거든요. 90년대 유학 갔는데, 근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 옵션이 도입된 게 선물 도입된 게 97년인가요? 6년인가? 7년?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98년도 2월 달에 기부했는데, 뭐 또 96년도 같다, 선물. 97년도가 주가 지수 옵션. 선물 옵션 다 도입됐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귀국을 하면, 정말로 저런 분야의 컨설팅, 이것도 필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교육 컨설팅 목적으로, 여기 코스피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근데 요즘은, 처음에 컨설팅도 많이 했었는데, 컨설팅 요즘 잘 안 하죠. 저희 교육기관은 지금, 여의도에 코스피가 있고요. 여의도에 코스피가 있고, 오프라인으로요. 그 다음에, 종로에 캐시앤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에 아이파이죠? 국제금융회계 아카데미. 여기에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강의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컨텐츠 온라인으로는 어디서 하죠? 온라인으로는. 온라인은 이페스 코리아에서 하고 있어요. 이페스 코리아. 그래서, 제 나름대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건 강력한 필이에요. 그냥 느껴서 뭐 제가 거기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선물 옵션을 배우면서 저녁에 자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아, 저런 것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지? 이런 생각. 그래서 저희 한국증권금융연구소 이름부터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증권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하는 것이 제 초심이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초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임직원들 또한 제 뜻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잘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는 제가 98년도부터 CFA 교육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법인들을 세우고 한 건 99년도부터 했었고요. 99년도부터 했었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이고요. 또 선생님들이 내공이 틀려요. 가장 오랫동안 교육을 하셨어요. 가장 오랫동안 교육을 하셔서 저 말고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토픽을 가장 짜임새 있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또 합격률 또한 최근에 와서는 제가 많이 속이 상해요. 조금 떨어져 합격률이 떨어진 것이 이제 월드와이드 수준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제가 99년도부터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서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11명 레벨 3를 교육을 해서 10명도 합격시켰어요. 그때는 학생들하고 인터랙션, 교류도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사업도 커지고 반이 커지면서 여러분들하고 옛날 같이 활발하게 인터랙션, 이건 잘 못해요. 못하지만은, 저 또한 여러분들 학교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저희 교육기관의 선생님들, 정말 한국을 대표하실 수 있는 그런 CFA 교육 전문가다. 가장 오래된 교육을 하셨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물론, 이 커리큘럼 북을 전부 보시면서 라인 바이, 라인, 커버 투 커버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과정, 교재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기관의 교재정책은 수험생들한테 가장 그 합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메인 과정이 그렇고요. 메인 과정이 그렇고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스터디 그룹 하시는 분들은 합격률이 70%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 파이널 리뷰, 그 다음에 매 과목이 끝날 때마다 과목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가 있어서 과목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리셰프 교육 과정은 뭐 제가 기획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책도 제가 그 슈에이처사에 케플란에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나온 책이 프리셰프 교육 과정의 그 책이에요. 그래서
학부 때 재무기획, 정산계열 안 나왔기 때문에 재무관리라든지 회계, 경제학, 통계학에 전혀 아무 아직 기본 컨셉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프리CFA 교육 과정이 지원이 돼요. 이 전에 메인 과정 앞에 프리CFA 과정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의욕만, 열정만 있으시다면 가장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어느 정도 CFA 교육과정이 어떤 거고 시험제도가 어떤 거다는 설명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또 여러분의 선생으로서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선 좀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 재밌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CFA를 꼭 딸 것이냐 말 것이냐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왕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가급적 뭐 온라인은 자동적으로 지원되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공부하실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 예정이거나 현업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네트워킹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킹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나오시면 교육팀장이 여러분들 자기소개도 하고 또 스터디그룹도 짜드릴 거고 뭐 자기소개 시간도 갖겠지만 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나서 한 학기 내내 말도 안 하고 자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합격할 것 같죠? 많이 떨어져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재밌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도 해요. 저야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터디 그룹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발표를 해보시라고요.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걸 깨우치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나 우리 스터디 그룹에서 이거 발표할 사안인데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주식 분석을 맡아서 내가 주식 가치평가에 관해서 내가 PT를 한다 하게 되면 그때 공부하시면 그때 집중적으로 하시다 보면 그때 깨우치는 라직들이 다른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도 많이 하시고 쉬는 시간이면 자기보다는 농담도 하고 회사에서라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대감이 생겨요. 유대감도 생기고 서로 자극을 하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언제부턴가 공개 설명회 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큰 꿈을 세우세요. 큰 꿈을. 최근에 와서 초기에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도 제가 판단해서는 꿈의 크기가 좀 작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은 꿈꾸는 만큼밖에 못 봅니다. 조금 옆에 사람들이 보거나 주변에서 볼 때 야, 저 사람 저거 허황되지 않느냐. 뭐, 이 정도가 돼도 좋습니다. 꿈은 커야, 그걸, 큰 세상을 볼 수 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절실하게 하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사실. 근접하게라도 이루어져요. 근데 그 꿈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작으면 안 돼. CFA 공부를 시작할 때도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내가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한 수단으로서 나를 훈련하고 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시작이 돼야지 CFA 자격증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내가 내 큰 꿈 일반 기업에 가서 재무기획 담당자로 우뚝 서겠다. 또 증권금융기관에 가서 결국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고도화되고 증권 전문 인력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나라에서도 워런 버핏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 CFA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 자격증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꿈만큼에는 허망한 사람으로 보여지잖아. 이 꿈이 실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진정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실력을 솔직히 대학 이후에 나와가지고
나를 훈련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대학원 가려도 돈 굉장히 비싸고요. 수천만 원씩 들어가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공인해 줄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이 국내에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CFA 자격증은 외국의 유수 제도권 대학들도 전부 인정해주고 우리나라 2,000명도 안 돼요. 자본시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뭐 제가 매년 미니멈 1명 정도 뭐 많을 때 3명, 2명 정도 제가 추천서도 써도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식품영양학과 재작년이지? 어드미션 받은 게 작년이니까. 식품영화학과, 뭐, 중권금융학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파이낸스로 어드미션 받는다는 건 학교 수준에 관계없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파이낸스 박사과정 가려고 하거든. 인도, 중국, 이런 데 뛰어난 학생들이. 그래서 어드미션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식품영화학과 출신인데 실무에서 일을 하다, CFA 자격증 따고, 제가 추천장을 써서, 유럽 켄타키, 파이낸스 과정에 어드미션 받은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CFA 교육과정은 자격증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격증은 내가 나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내가 진정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내공을 쌓기 위해서, 대학 이후에도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다. 의 증표로서 CFA 공부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거 끝나고서 뭐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그런 사람하고 큰 꿈을 가지고 그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수단, 중요한 레버리지로 CFA를 시작한 사람하고는 저는 나중에 가는 길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가는 길이 틀리다. 그래서, 정말로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CFA 공부를 시작하실 걸 내가 권고하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지간한 대학의 MBA보다도 앞에 쓰는 게 CFA 자격증이에요. CFA하고 MBA를 쓴단 말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이 정도 권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뭐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교육과정도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그래서 CFA 교육과정은 한번 시작하면 지난한 길이에요. 한번 실패하는 걸 전제로 해서 4년 이상이 걸리는 길이라고요. 또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요. 여러분들의 꿈하고 잘 대비를 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고 내가 만약 하기로 맘먹었다 하면 그때부터 재밌게 하셔야 돼. 뭐 더 이상 앞뒤 쳐다보시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제가 CFA 교육과정, 레벨1은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큰 그림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네. 그럼 공식 행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